예, 안녕하십니까. 제1강 고장전류의 계산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손이조입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고장전류의 계산 목적, 삼상단락 고장전류의 계산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상단락 고장전류 계산 순서 및 방법입니다.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장전류의 계산 목적입니다. 고장전류의 계산 목적은 여기에 있는 7가지, 즉 첫 번째, 고장 제거를 위한 차단기의 차단 용량 선정, 개통기기나 선로의 기계적 열적 강도 선정, 보호계정 방식의 선정 및 보호계정기의 정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시 전압 강화의 검토, 다섯 번째, 통신 유도장애의 검토, 여섯 번째, 유효 접지 조건 및 주변악기 중성점 운영 방식 검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크 플래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상 단락 고장 전류의 계산식입니다. 자, 단락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하려면은 어떠한 방정식에 의해서 계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법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전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 전원과 부하 사이에는 이렇게 전원측 임피던스 또는 선로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란 이 공급 전압에 대해서 이 임피던스의 전압 강하를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라 그럽니다. 거기에 백분율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임피던스의 전압 환산은 불필요하지만 기준 용량을 설정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음 임피던스와 퍼센트 임피던스의 관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방정식 있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공급 전압에 대한 임피던스 강하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분모와 분자에 각각 루트 3 V를 곱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전압의 제곱에 대한 임피던스 G와 기준 용량 PN의 곱의 백분율 곱하기 10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계산식은 기준 용량에 대한 전격전류 IN을 곱해서 사용하는 계산식이고 여기서는 기준 용량을 직접 입력을 하고 계산하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옴 임피던스와 퍼센트 임피던스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옴 임피던스를 구하려고 하면은 IN과 E를 옴 임피던스 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100IN 분의 E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고장 전류 계산식, 즉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줬는데 이 오음법에 의한 고장 전류 계산식이 되겠죠.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음을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100IN 분의 1을 G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이러한 계산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삼상 탈락 용량 계산식은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은 루트 3을 곱하면은 이러한 계산식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기준 용량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으로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상 단락 전류 계산 순서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목차에 있는 것처럼 3.1에서 3.7까지 있는데 이러한 계산 순서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오류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조건의 설정입니다.
계산 조건이 설정해서 첫 번째 전원측 임피던스입니다. 전원측 임피던스는 전력 공급자가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할 때는 전기 전력 공급자, 즉 전기 사업자로부터 이 임피던스 값 수용 지점에서 전원측을 본 임피던스 값은 제공받아서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전 변압기 임피던스는 제조사 기술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는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변압기 임피던스는 R분의 X값이 10 내지 15 정도이므로 리액턴스만을 고려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기 임피던스입니다. 회전기 임피던스도 제조사의 기술 사양서 또는 표준에서 그 값을 얻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1사이클 이내의 값은 동기기는 초기 직축가도 리액턴서, 유도기는 구속 회전자 리액턴서를 사용을 하고 수사이클 이내에서는 동기기는 가도 직축 리액턴서, 유도기는 정격 리액턴서를 사용을 하고 1 내지 2초 정도 경과한 후의 리액턴서는 동기기는 직축 리액턴서, 유도기는 무한대, 이러한 값을 가집니다. 자, 배선의 임피던스입니다. 배선의 임피던스는 케이블의 리액턴서 저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류 저항의 경우에는 온도 표정, 표효과, 건접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리액턴서인 경우에는 전선의 사이즈와 배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기타는 제조사 기술 사양서에 따라서 임피던스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기타 설비는 모선 도체라든지 기중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C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밀 계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 용량의 설정입니다. 기준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의하여 단락 고장 전류의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 용량은 특별 고압 회로는 일반적으로 100MVA로 정하고 저압 회로에서는 1000kVA 정도로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고압인 경우 기준 용량 100MVA이고 계통 전압이 22,900V인 경우에 이때 계통의 전격 전류는 2521A가 되겠죠. 이와 같이 특고압인 경우에는 대부분 100MVA, 저압인 경우에는 1000kVA, 또 특수한 경우에는 저압인 경우도 100MVA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기준 용량 임피던스의 환산입니다. 자, 계산 과정에서 발생된 옴 임피던스라든지 또는 다른 기준 용량에 의해서 자료가 제공되는 퍼센트 임피던스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 용량, 즉 100MVA를 기준 용량으로 한 경우에는 100MVA 빗으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측 임피던스는 전력 공급자가 제시를 하는데 단락 용량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퍼센트 임피던스 GS 전원측 임피던스는 제공된 단락 용량에 대한 기준 용량에 대한 비율로 100을 곱해주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압기 임피던스입니다. 변압기 임피던스는 제조사 기술 사양서에 있고 기술 사양서에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변압기의 자기 용량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면은 기준 용량 임피던스로 환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 자기 용량 임피던스입니다. 요게 퍼센트 GT 곱하기 PT는 변압기 용량입니다. PA는 기준 용량이고 이러한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변압기 임피던스를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R과 퍼센트 X의 분할입니다. 조금 전 앞 페이지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계산이 되었으니까
실제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하려면은 이 값을 퍼센트 R과 퍼센트 X로 분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을 하는 계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분할할 때 이 계산식에서 보면은 R분의 X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분의 X값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IEEE 스탠다드 C37.010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도표에 의해서 찾아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변압기 용량이 10mv이다 그러면은 10mv 위로 올라가서 이 점과 만나는 지점의 좌측으로 가면은 약 한 17이나 8 정도 나오겠죠. 그 값을 R분의 X값으로 넣으면 된다 이거죠. 앞에 이제서 계산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놓고 하면은 퍼센트 R, 퍼센트 X를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공선 및 케이블의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가공선로의 임피던스는 전선의 사이즈와 배치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항은 저항대로, 임피던스, 리액턴스는 리액턴스대로 계산을 해서 그 계산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퍼센트 R값 또는 퍼센트 S값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전선로의 임피던스 환상 계수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퍼센트 R 또는 퍼센트 X를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1옴당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미리 구해놓고 계산을 하면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기준 용량 100mva 그 다음에 계통전압 22,900V인 경우에는 자 여기에 옴 임피던스 값을 1옴으로 집어넣고 100mva로 하고 전압을 22,900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1옴당 19.1% 임피던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앞으로 옴 값을 19.1을 꼽으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준 용량이 1000kVA인 경우 계통 전압이 0.38kV인 경우 우리가 저압 계통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5옴은 1옴, 1옴에 대한 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준 용량은 1000kVA, 전압은 380V를 집어넣으면은 1옴당 퍼센트 임피던스가 692.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압 계통에서는 1옴당 692.5%니까 옴 값을 계산해서 이 퍼 유니트 값, 즉 단위 값을 꼽으면 간단하게 앞 페이지에서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것보다 번거롭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기발전기의 임피던스입니다. 동기발전기 임피던스는 제조사의 기술 사양서 또는 규격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 발전기는 고장이 발생을 하면은 고장 기어 전류를 공급을 하는데 고장 초기에는 굉장히 큰 고장 전류를 공급을 하고 시간이 경감에 따라 그 크기는 점점 감소합니다. 즉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초기에는 아주 이렇게 큰 고장 전류가 시간의 변화와 함께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경과하면은 결국에는 발전기의 전격 전류의 크기에 해당하는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고장 전류는